안녕하세요. 꽃 대신다 무당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이게 운이 들어오는 시기라고 운이 이렇게 딱 좋아지는 시기가 따로 있지 않을까요? 대체적으로 네. 우리가 호수의 운들을 많이 받고 운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뭐 네. 하나수에 뭐 아니면 일곱수 호수에 네.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우리가 아홉수 뭐 이렇게 호수를 뭐 아홉수는 안 좋다고 아홉수들은 거진 좀 유리가 있지 안 좋다 근데 네. 아홉수가 다 안 좋지는 않아요 안 좋지는 않은데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10년 12년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일곱 성주, 성주 운이라고 하죠. 그렇게 일곱수, 행운의 7, 네. 어? 7,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들 어떤 예감이 그렇게 빠른지 다들 7자를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27, 뭐, 37, 47, 57, 61, 또 77.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운들이 그때 운들이 거진 네. 바뀌고 운들이 들어온다 하는데 운이 들어오는 해에 저기 뭐 합이 들었다고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합이 들었을 때 해년이 뭐 예를 들어서 그 해 나고 잘 맞는 해야 이런 해는 기가 막히지. 운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런 애들은 해 때는 뭐 진짜 로또라도 사야 되고 땅이라도 빚을 내서라도 달러 빚을 내서라도 저질러야 돼 자신 있게 네. 뭐가 돼도 돼 진짜로 근데 또 정월달 같은 때는 해가 바뀌잖아요 입춘이 지나면 네. 새해 기운을 받으니까 이럴 때 운을 막 받아 네. 이제 중생들이 진짜 근데 운을 받는데 일곱 성주에 들어오는 해 남자가 일찍 운을 받으면 바람이 난대요. 그래서 앞놈 찾아서 나간대요. 그래서 남자는 일찍 운을 받아주면 안 돼. 일곱 성주 때. 그럼 언제 받아주냐? 가을에. 가을에 받아줘야 돼. 그래서 이제 가을에 그 남자를 지압이 천천 한문에 보면 지압이 천천이야. 하늘 천이야. 그래서 가을에 성주 대들보를 운을 받아준다. 그래서 가을에 보통 운을 받아줘요. 요즘은 운을 받아준다는 게 무슨 뜻이신가요? 이제 운을 받아주는 거는 그야말로 기운을 돋궈주는 거지. 네. 좋은 복만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성주를 참 제사 지내면 이 성주상은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운을 받아줄 때 성주 운이 들어올 때는 성주상을 따로 봐요. 굿상을 보지만 성주상 그만큼 중요해 이 성주상이. 그래서 옛날에는 대운이 들어오고 운이 들어올 때 비켜나가지 말아야 될 때 그럴 때야. 일곱수에 내가 운이 대박이 해년이 아주 좋은 해 들어왔을 때 이럴 때는 성주 운을 좀 받아줘야 로또라도 당첨이 되고 진짜 금싸르기 뭐 땅을 샀는데 아주 기가 막힌 노다지 땅을 사서 내가 갑자기 떼부자가 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제 운 아주 큰 운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